제주의 호법신장 제주경찰청이 신청사 준공을 기념하는 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도민의 안전수호와 함께 든든한 제주경찰로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작년 12월 신청사 준공 기념식을 시작으로 42년 만에 새로운 노영동 시대를 연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이 지난 13일 경찰청 7층 강당에서 경승실장 도종스님과 경승단 스님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과 경승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경찰청 준공기념 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처님이 자비 덕화로 제주 도민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더 맑고 향기로운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제주경찰청 법회를 통하여 바른 고함나이다. 제주경찰청 경승단은 이날 경찰 유가족 및 범죄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희망나눔 특별상금 500만 원을 대한적십자 제주지사에 전달하며 법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선덕사 최영범 부회장도 경찰청 법당 불사를 위한 보시금을 경승단에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로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기원했습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지만 경찰관은 가는 자리에는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원만하게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우리의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우리 제주경찰 가족들은 도민의 안위를 위하여 호법신장이 되어서 불철주야 이렇게 치안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법회 인연 공동으로 통상 없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인생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개묘년 새해 새로운 청사에서의 법회로 힘찬 출발을 알린 제주경찰청은 제주도민 사회의 안녕과 안정을 위한 호법신장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